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시죠? 사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잠시 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뭘 하고 싶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의 69.6%가 여행 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여행을 꼽기도 했고요. 저도 요새 여행을 통 못 가가지고 아주 몸이 근질근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되는 국내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되는 국내 여행지 베스트 5. 첫 번째는 양양 서피 비치입니다. 양양 서피 비치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몇 해 전부터 양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에서도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 이 강원도 바닷가 여행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쪽 느낌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피 비치는 이름처럼 서핑이 가능한 곳인데요. 양양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편이라서 파도가 굉장히 센데요. 그래서 서핑에 특화된 바닷가입니다. 서피 비치는 에메랄드빛 바다하고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분위기라서 이 오랫동안 해외여행에 나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서피 비치에 가신다면 제 인생 맛집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양양 서피 비치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감나무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황태 해장국을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이 걸쭉한 국물이 일품인 곳입니다. 이곳도 꼭 같이 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베스트 5. 두 번째는 부석사입니다. 이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부석사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요. 이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 무량수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석사는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운데 제가 방문했던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을 때 정말 환상적인 부석사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부석사는 다양한 국보들이 있는데요. 이 부석사 국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아무래도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이 아닐까 합니다. 이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중기의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1376년에 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량수전은 가운데가 불룩한 모양의 배열림 기둥이 또 유명한데요. 멀리서 봤을 때 건물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건축 기법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앞에 있는 석등은 국보 제17호인데요. 이 석등은 무량수전보다 오래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석등으로 대표되고 있고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멋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의상대사가 이 꽂았던 지팡이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선비화가 있는 국보 제19호 조사당이나 국보 제45호인 소조열의 좌상도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베스트5. 세 번째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북항 승강장하고요, 고화도 승강장을 목포 해상 위로 오가는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양쪽 모두 탑승이 가능하고 이 편도로만도 이용이 가능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북항 승강장에서 왕복으로 탑승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북항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240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용 요금은 대행 왕복 기준으로 해서 일반 캐빈이 22,000원이고요, 크리스탈 캐빈이 27,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카 종류가 일반하고 크리스탈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꿀팁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가격 차이는 왕복으로 5,000원이라서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캐빈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저는 일반 캐빈을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추가 5,000원이면 아래쪽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이 목포 바다를 볼 수 있는 크리스탈 캐빈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크리스탈 캐빈을 이용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캐빈 숫자는 일반 캐빈이 더 많아가지고 크리스탈 캐빈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일몰 1시간 전쯤에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다도해 위를 지나가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이기도 해서요, 이 일몰 전에 가면 세 가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도해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서해로 넘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목포 시내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낙조 전망대까지는 조금 걸어야 되니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일몰 1시간 전에는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베스트5. 네 번째는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이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충남 단양군 적성면 애국리 9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전국 스카이워크 여기저기 참 많이 가봤는데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만큼 짜릿한 스카이워크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높이가 25m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이 남한강 절벽 위에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세워져 있어서 실제 체감 높이는 100여 미터로 느껴집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곳도 있고요, 아래가 훤히 보이는 곳도 있어서 고소공포증 있는 저는 정말 등에 땀이 흠뻑 젖을 만큼 아주 아찔했습니다.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만 갈 수도 있고요, 알파인 코스터나 집 와이어 체험도 가능한데 저는 알파인 코스터도 같이 탔었거든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용 요금은 전망대는 3,000원이고요, 집 와이어는 3만원, 알파인 코스터는 15,000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곳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베스트5. 다섯 번째는 성모도 미네랄 온천입니다.
성모도 미네랄 온천은 인천광역시 광화군 33면 매음리 645-27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의 온천을 일부러 찾아가서 여독을 풀고 왔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온천을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면 온천이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온천이 바로 이곳 강화도 성모도 미네랄 온천이라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성모도 미네랄 온천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목포 해상 케이블처럼 일몰 지음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 노천탕에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성모도 미네랄 온천에 갔었는데요. 이 붉은 저녁 노을이 있지, 머리 위로는 철새가 날아다니지, 어두워지니까 조명이 켜지면서 또 다른 분위기지 뭐 이러니까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온천욕을 즐기고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온천수가 약간 미지근한 정도라서요. 아주 추운 겨울에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성모도 미네랄 온천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가봐야 될 국내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